저는 오늘 30에서 50m 정도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네. 뭐 스윙 크기를 뭐 조금 크게 하고 작게 하고의 차이도 있고, 또공 위치, 또 스윙 스피드, 또뭐 임팩트 주는 힘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 생각해 보면 스윙 궤도 또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리 30, 40, 50 조절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스윙의 크기가 있더라고요. 어프로치를 할때 30이 됐던, 50이 됐던, 좋아하는 스윙 크기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짧은 거리를 보내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스윙을 줄이시거나 임팩트 때 조금 가해지는 힘을 약하게 하려다 보니 좀 어렵지 않나, 거리 조절을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방법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거리를 두세 번 쳐볼게요. 몇 미터일까요? 맞춰보세요. 일단 50m 아닐까요? 50m. 두세 번 쳐서 평균을 잡아보겠습니다. 40m인 40m. 네. 40m. 제가 원하는 거리가 나왔는데요. 저는 좀 많이 나왔어. 네. 50m 가까이 됐어요. 네. 와. 오. 저는 한 평균 정도로 보면 한 40, 한 5? 이 근처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보통 다 거리는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윙, 자기가 좋아하는 거리가 다 다른데, 내가 좋아하는 거리에서 한 10에서 20m 짧게 치고 싶은데, 그게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좋아하는 스윙을 했을 때는 어드레스 가운데에 공을 놨어요. 그리고 채는 그냥 그 각도 그대로 놨고, 제가 좋아하는 스윙을 했었죠. 그래서 40, 한 5m 정도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헤드를 오픈할 거예요. 저는 35m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 헤드를 오픈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헤드를 어떻게 오픈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헤드 방향이 그대로 타겟을 보도록 그대로 오픈하는 방법과, 약간 헤드 방향이 오른쪽을 보게끔 손 위치는 아까 중앙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오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 일단은 이두 번째 방법, 헤드가 약간 열리고 손 위치가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네. 극단적으로 헤드를 많이 오픈하고 어느 정도까지 짧게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시범을 보일 건데, 제가 지금 어드레스를 많이 바꿨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35가 아니고 극단적으로 짧게 치는 샷을 위한 스윙입니다. 오! 제가 스윙은 좀 전에 좋아하던 스윙과 궤도가 크게 바뀌지 네,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거리는 반 이상으로 줄었죠. 지금은 많이 오픈을 해서 공을 좀 많이 띄워서 거리가 안 나가게끔 했는데, 자, 이제 헤드 오픈하는 것부터 볼게요. 헤드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헤드 방향이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헤드 방향은 곧 공의 방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 방향이 내가 보내는 방향으로 오도록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정면으로 치고 싶다. 근데 내가 헤드를 지금 똑바로 어드를 해서 오픈을 했어요.
살짝 오른쪽을 보고 있죠. 예. 이거를 정면으로 바꿔주면 내 어드레스 방향도 바뀌겠죠. 아. 약간 우리 벙커샷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아웃사이드 인으로 스윙을 하면서 몸을 스탠스를 약간 오픈해 줘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 방법하고 똑같아요. 헤드 방향이 공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몸은 약간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헤드는 열린 모양이 완성이 되잖아요. 여기서 스윙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이야. 아니, 보통. 정확하게 35m. 그니까요. 똑같이 보냈어요? 35.5m. 네, 본인이 놀랐어요. 예. 저도 놀랐어요. 아니, 근데 보통 어프로치 할 때 클럽 헤드의 높이, 스윙 높이로만 조절을 그렇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클럽 헤드를 열면 무조건 나는 방향성을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군요. 아, 그런데 저는 지금 제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두려웠냐면 네. 홍남 프로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만큼 몸은 오픈을 시켜서 약간 12시보다는 11시, 10시 쪽에 네. 가깝게 서고 네. 그래야 헤드가 정렬되어 있는 위치는 타깃 방향으로 가는 건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왠지 좀 쉔크가 나면 어떻게 하나? 아~ 이 정신적인 네. 이게 두려움이 그쵸. 전 그게 무서워요. 네, 골프는 네. 멘탈이죠. 네. 네, 이거는 제가 이건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이거는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결국 네. 윤성호 아나운서가 멘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왜냐하면 이게 맞기 때문에 네, 네. 헤드 방향이 공의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적응을 하실 수 있을 네. 거고요. 이 두려움이 없어지시면 어떤 방법을 하냐. 제가 지금 35m를 쳤지만 좀 전에는 20m도 나가는 샷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헤드 오픈만으로도 거리 조절을 20, 30, 40, 50까지도 충분히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대신에 스탠스나 내 볼 방향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아시고 조절을 하시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헤드 방향이 공 방향이다. 홍남 프로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 평상시에 스퀘어로 놓고 페이스도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보다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네. 약간 아웃으로 빼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아웃으로 보통 그러니까 벙커샷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스탠스를 오픈하고 스윙 궤도를 아웃사이드 인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내 몸에서 내 손에서 과도하게 그걸 만들려고 하면 거기서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스탠스와 이 헤드 방향을 정렬을 맞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정면에서 내가 헤드를 오픈하고 여기서 이대로 맞고 공을 친다고 하면 아웃사이드 인으로 가야지만 공이 똑바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정렬을 돌려서 자연스럽게 스윙 궤도가 아웃사이드 인 모양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만들도록 하면 되지 내 손이나 내 생각으로 이 스윙을 고치겠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긴다고 그 느끼거든요. 얘기는 추가적인 보상 동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아.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스윙을 그대로 유지하되 예. 헤드 오픈과 이 방향과 어드레스만 가지고도 거리 조절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야. 제가 스윙이 작아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네.